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할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맛,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잡사기. 포항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곳. 포항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죽도시장 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 뒤에 걸려있는 네 글자만 보더라도요. 아, 저기가 어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 관광, 포항 명소 1번지 오늘은 죽도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죽도시장은요. 뭐 정말 포항의 대표적인 명소죠. 네. 그런데 포항에서의 대표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5대 시장에 들어갑니다. 서울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그리고 부산의 국제시장, 대구의 서문시장과 버금갈 정도로 우리 포항의 죽도시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야, 전국 5대장에 우리 죽도시장이 들어간다. 그만큼 역사도 굉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1946년에 시장이 개설되었으니까 올해가 시장이 만들어진 지 이제 76주년이 되고요. 죽도시장의 부지만 해도 4만 평이 된다고 하니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포항 시민분들에게는 생활에 꼭 필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빈손으로 와서 두 손 가득히 인심까지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구경만 하고 가셔도 정말 좋은 되는 거고요. 포항의 어떤 쇼핑 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애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 포항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죽도시장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포항의 역사를 오롯이 다 담고 있는 곳이 죽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죽도시장입니다. 죽도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죽도시장의 활기를 목격하고 싶다면 위판장을 빼놓을 수 없죠. 새벽 첫 배로 들어온 해산물들이 좋은 값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곳.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경매장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 잠시 구경해볼까요? 여기 하나, 12만, 고추 하나. 죽도시장 안에서도 가장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어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이곳은 우리 포항의 아침을 깨우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써 있는 곳은 죽도 어시장 안에서도 네? 새벽 5시마다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판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항을 찾는 분들 혹은 포항에 사시는 분들도 새벽 5시, 6시가 되면은 구경차, 또 신선한 해물들을 만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선어, 화로 뭐 나눠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화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선들. 네. 그리고 선어는 이제 죽은 생선들인데 신선한 거는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화로 위판장은 송도에 있는 위판장에서 위판을 하고요. 그리고 선어 위판은 이곳 죽도시장 어시장에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항의 아침이 아닌 새벽을 여는 곳이 이곳이네요.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을 또 사로만 오는 어떤 쇼핑의 시장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관광의 명소로서의 어떤 위판의 문화,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포항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 시장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죽도시장에는 어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항 최대 규모 재래시장답게 대게 골목, 반찬 골목, 젓갈 골목, 건어물 골목, 칼제비 골목 등등 없는 게 없고 있어야 할 건 다 있죠.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죽도시장이 대한민국 5대장에 꼽힐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걷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이 골목골목이 매력이 그렇죠. 있고 참 정돈이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죽도시장은 또 이게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마다의 그 특화가 되어 있어서 네?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꼭 뭐 쇼핑을 안 하더라도 구경거리가 워낙에 많다는 뜻이겠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든다면 건어물이 모아져 있는 건어물 골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뒤로 보이는 반찬들을 살 수 있는 반찬 가게 골목도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또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칼국수 먹을까 수제비 먹을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 칼제비를 칼제비. 파나 그렇죠.
칼제비 골목들, 떡집 골목들, 보리밥집 골목들, 정말 무수한 골목들이 이 죽도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횟집 골목들도 있고요. 주전부리 골목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가구 골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돈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정돈이 잘 됐다는 것이 소비자들을 찾게 되는 매력 중에도 하나잖아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죽도시장의 또 가장 큰 매력은 그러한 것들이 또 가격 또한 저렴하다라는 거고, 신선하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매력인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딱 서 있는 뒤쪽 골목이 젓갈 골목인데요. 사실 네. 저도 두 달 한 번씩은 여기서 명란젓과 낙지젓을 그러세요? 대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아, 오늘 온 김에 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죽도시장까지 왔다면 이곳을 안 보고 갈 수 없죠. 포항 운하의 끝에서 만나는 동빈내항. 포항만의 이색적인 풍경을 빚어내는 곳인데요. 지금의 죽도시장을 잇게 한 곳, 동빈내항을 만나볼까요? 죽도시장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죽도시장이 더 멋진 이유는 바로 이 내항을 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죽도시장은 1946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러한 어떤 색강들, 칠성천, 양학천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려들면서 강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깃배들이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산이 풍부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포항 시민분들도 항상 이 동빈내항 쪽 주변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항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울릉도 가는 배까지 이 동빈내항의 소리가 타서 출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빈내항이라고 하는 그 내항의 의미는 외항하고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떤 풍랑이라든지 날씨의 변화라든지 자연적인 방파제가 되는 곳이 내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깃배나 또 사람이 타는 어떤 여객선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박해 놓기는 정말 안성맞춤인 거죠. 이런 내항이 포항에 있다는 것은 포항의 어떤 지형적인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죽도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봤습니다. 만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죽도시장, 그리고 죽도시장과 함께 흐르고 있는 동빈 내항까지 포항 시민들, 더불어서 포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의 매력이 똘똘 뭉쳐진 곳. 언제 가도 정겹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골목골목 가득한 곳. 우리 동네 죽도시장에 몰랐던 매력을 찾아보는 것 어떨까요? 아름다운 금강송이 가득한 울진. 금강송 숲의 맑은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지난 산불의 위협을 이겨낸 금강송 숲길에서 힐링 워크가 열렸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양쪽 다 벗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수액이 굳으면 우리 과수목, 접목 하는 형태가 돼요. 껍질하고 껍질하고 이렇게 붙어. 그러면 연명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숲길 힐링 워크가 그냥 열린 게 아니라고요? 아, 네. 맥주 축제 보러 왔습니다. 맥주 축제 하러 왔어요. 울진 맥주 축제 참석하러 왔습니다. 울진군 금강송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맥주 축제가 열렸는데요. 울진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수제 맥주 한 잔. 이런 게 바로 힐링 아닐까요? 울진의 특산물을 이용한 맛있는 맥주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자리. 제1회 울진 맥주 축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울진 소광리, 마을 뒤쪽으로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서 소담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울진의 로컬 푸드를 담은 맥주와 울진의 로컬 푸드를 이용한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지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축제는 어떻게 준비된 걸까요?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울진에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을 좀 위로를 해드리고 또 화재 이후에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한테 금강송을 좀 알리고 싶어서 여기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맥주 축제라면 시끄러운 음악과 공연 소리, 북적이는 인파를 떠올리게 되지만 울진의 맥주 축제는 다릅니다.
도란도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맥주의 맛을 음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세계 3대 맥주 축제가 삿포로, 칭다오, 이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가 있는데 광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데 여기 소광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금강송 군락지 안에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힐링을 주제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좀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소란스럽지 않은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금강송도 식후경. 힐링도 힐링이지만 맥주 축제인 만큼 오늘의 주인공 맥주부터 만나봐야죠. 생맥주부터 병맥주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가운데 울진의 특산물을 이용한 맥주가 있다는데요. 도대체 뭔가요? 저희 울진 맥주는 인디언 페일일, 또 골든에일, 특히 울진 지역의 특산물인 해방풍을 발효해서 만든 해방풍에일, 또 금강송 솔잎으로 만든 솔잎에일, 예, 이렇게 현재까지 네 종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울진의 특산물이자 술을 담가 먹으면 중풍을 막아준다는 해방풍, 이제 맥주로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몸에 좋은 술이 맛도 좋을까요? 어때요? 울진의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과일 향이 나면서 아주 청량한 감도 있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식감이 센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네요. 먹는 힘이 부드럽고 에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한 느낌. 맛이 보니까 망고 향도 나고 깔끔하고 뭐라 해야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맛이에요. 상큼한 맛. 맞아요. 맥주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홉. 울진에서는 맥주의 주재료인 홉도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울진이 홉을 재배하기에도 아주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요? 저희가 원래 맥주 재료 홉을 시험 재배한 곳이고요. 여기 고랭지라 이렇게 홉이 잘 자랐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작지를 늘려서 여기서 수확되는 홉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맥주에 곁들일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가 볼까요? 독일식 소시지부터 피쉬앤칩스, 드립 커피에 독일식 족발인 슈바인 학생까지 뭐부터 맛보러 갈까요? 우선 탱글탱글 소시지가 눈길을 사로잡죠. 지금은 이게 전통 독일식 소시지랑 햄 만들고 있는데 특징은 이제 울진 홍게랑 올근 대게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송이버섯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퓨전 독일 소시지, 한국 독일 소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부스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바로 피쉬앤칩스. 튀기면 다 맛있다지만 여기선 좀 더 맛있는 튀김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재료가 남다르다고요? 생선. 여기 이제 울진에서 많이 잡히는 대구로 만든 피쉬앤칩스거든요. 그다음에 오징어하고 섞어서 이렇게 같이 튀겨서 드리고 있어요. 맥주 안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후식으로는 향긋한 드립 커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울진 자활센터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진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드립백 커피가 있다고요? 저희는 울진의 관광지 명소 다섯 곳을 커피 드립백에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관광지를 커피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어느 지역을 가셔도 컵에 걸쳐서 물만 부으면 또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또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수지가 좀 같이 맥주 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솔숲 풍경을 보며 울진의 특산물로 만든 맥주와 음식을 즐기는 축제. 손병복 울진 군수도 산불 재난을 겪은 군민들을 위로하고 울진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 수준이 높은 이 맥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재료로 이 소세지도 제가 게살이 또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맛이 상당히 독특한 맛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한층 더 이렇게 개발을 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처음 열린 울진 맥주 축제. 참석한 시민들의 평은 어떨까요?
울진에서 이렇게 맥주를 만드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맥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알게 됐고 맛이 되게 좋은 맥주. 그래서 먹어도 안 취하네 이상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 너무 정겹고요. 좋아요. 여기 진짜 완전 구석진 곳에 있어요. 이 차 타고 구비구비 이렇게 갔는데 어 여기 맥주 축제 있다니. 아 이거 그냥 뭐 진흙에다가 보석 찾은 기분.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짱이에요. 울진 맥주 축제 많이 많이 너네들 오이소. 울진의 특산물을 더 널리 알리고 울진 금강송의 아름다움도 널리 자랑하는 울진 맥주 축제. 앞으로도 힐링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길 응원합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오늘의 주인공.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이 남자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살이 10개월 차 도시에서 온 총각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에 살지만 아직 농사는 어설프고 작은 시골에 살지만 이웃사촌은 전국구.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 경주의 팔을 잡은 도시총각 1인 크리에이터 김동영 씨를 소개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경주시 산내면 여느 농촌들처럼 젊은이들이 떠난 이 마을에 호기롭게 살러 왔다는 도시총각. 귀농했지만 농사라고는 텃밭이 전부라는 약간은 수상한 김동영 씨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18년도에 국내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여행을 했던 방식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음식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골 농가에 가서 일손을 도와드리고 집밥을 얻어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돈 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이 끝난 이후에 아, 나는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농촌에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150여일간의 국내 배낭여행을 통해 전국 37곳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는 김동영 씨. 이보다 더 생생할 수 없는 농촌 생활 체험으로 그는 농촌의 숨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열에 한 9분 정도는 다 반대를 하시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 모습이 머리도 안 자르고 선크림도 발라도 계속 햇볕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엄청 까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많이 거절을 당했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한두 분 정도가 아 그러면은 한번 와봐라. 와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해가지고 그때 좀 잘 설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했던 것 같고. 도시에서만 살아온 김동영 씨에게는 많이 낯설고 불편했을 농촌 생활. 그런데 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길을 시골로 이끌었을까요?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조용하다는 거. 저는 성향적으로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그냥 좀 지칠 때쯤 밖에 나와서 산도 둘러보고 벼 자라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힐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밤이나 이런 시간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창문을 딱 열면은 별이 보여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시골에 살고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하다 라고 느끼는 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시골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일손을 도와드리고 지역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전국의 농어촌을 돌아다니며 구슬땀을 흘렸던 국내 배낭여행의 기록은 김동영 씨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길을 걷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너튜브를 예전에 그 국내 배낭여행 했을 때 그 영상을 기록을 하자
라고 해서 그냥 기록용으로 영상을 올리다가 지금은 농가에 찾아가서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보자 라고 해서 농부님들의 인터뷰를 주로 올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할 때 만났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인터뷰 촬영을 했었고요.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경주 내려와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농촌에 살러 왔다는 도시총각 김동영 씨. 그가 짓는 진짜 농사는 바로 온라인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농촌의 희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이죠. 제가 너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농사를 지금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와 도움을 드리고자 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떤 농사를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실제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더라. 그리고 어떤 농사를 하는데 힘든 점, 그리고 장단점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농사 달인의 비법 전수부터 새내기 귀농 청년의 솔직담백한 경험담까지 알아두면 쓸데 많은 농촌의 찐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경주에 있는 딸기 농가를 한번 촬영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구독자가 500명이 안 되었을 때인데 조회수가 1000회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온 게 아닐까 했는데 그 영상이 뭐 처음에 20만회, 지금은 뭐 130만회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채널도 성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그분에게 감사하고 해서 지금도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농촌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김동영 씨.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아, 네, 여기 경주에서 한라봉과 메론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메론 출하를 앞두고 있어서 메론 농가 촬영을 한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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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시죠? 네, 덥죠. 와, 너무 덥네요. 맞아요. 작업하고 계셨어요? 네, 아니 지금 보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랐는지 보고 이제 출하 생각해야 되니까. 와, 메론 진짜 많이 자랐다. 주렁주렁 멜론이 익어가는 풍경이 아직은 좀 낯선데요. 멜론 농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배워가자고요. 멜론이 한 가지 하나만 달려있네요. 네, 다 한 개씩. 네. 이 한 개당 금액은 어느 정도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올해는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책정을... 농사를 잘 모르는 도시총각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농사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알리는 기회도 돼서 일석이조랍니다. 혼자서 저렇게 농부의 2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제 도시에서 말 그대로 도시총각이 이렇게 농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강의도 나가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 멜론 농장에서 찍어온 영상을 꼼꼼하게 모니터하는데요.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의 희망. 그 희망의 씨앗을 가꾸기 위해 달려갈 도시총각의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많이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일단 유명해져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제가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와서 함께 일하고 지금 이런 죽어가는 시골 마을을 되살리는 것이 좀 큰 목표입니다. 우리 농촌의 희망을 찾아서 경주의 터를 잡은 도시총각 김동영 씨가 읽어갈 멋진 꿈을 전국시대도 응원합니다. 말복도 지났는데 꺾일 줄 모르는 더위. 숨 참고 호스 타입 하고 싶지만 호수 말고 불맛에 빠질 시간. 제가
곰장어를 운영하지는 한 30년 남짓 됐고요. 광주에 와서 곰장어 오돌뼈 닭발 위주로 이렇게 포차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닭발은 저희가 손질을 직접 다 해서 손님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앗간용 참기름을 사용을 해서 닭발이 갖고 있는 잡냄새를 잡는 편입니다. 이렇게만 볶아도 맛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집어먹고 싶다. 볶아낸 닭발은 하루 동안 숙성을 거친 다음 주문과 동시에 양념과 합체. 양념도 직접 만드냐고요? 물론이죠. 육수와 과일, 고춧가루, 깨소금 등등 가진 재료를 넣고 섞어 섞어. 불이 닿아서 음식이 익어가는 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 이 주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불끝이 닿는 야자탄을 쓰고 있습니다. 직화 맛있지. 그런데 나는 데울 것 같기에 두려워 겁시나. 지금이야 지금. 굽는 건 못해도 먹는 건 잘한다구. 닭발을 익힌 상태에서 드실 때 저희가 만들어지는 직장이라는 양념이 있는데 그 직장이라는 양념과 무침과 이 배추를 이용해서 싸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보십니다. 분부 받잡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꼼장어 전문점에 와서 꼼장어를 안 먹고 갈 순 없지. 광주의 부산의 맛을 전하고 싶었다는 사장님. 마, 이 맛이 부산 아이가? 후식도 범상치 않은데? 그릇에 차고 넘치게 담겨 손으로 비벼야 하는 비빔밥. 반찬 대신 닭발 얹어서 냠냠냠냠.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의 기본적인 관계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건강하게 항상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전통적인 맛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오! 화덕족발!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는 집배원 아저씨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족발을 전할 때 따뜻한 온기를 이제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족발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뿔 이상에 되는 족발을 국내산 생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쫀득한 껍질과 부드러운 비계가 조화로운 국내산 생족발. 하나하나 꼼꼼히
꼼꼼하게 손질해주고 이제 삶을 준비해 돌입하는데 한약재를 일체 넣지 않고 과일과 야채로 삶는 게 특징인데 거기에서 좀 가장 큰 차별성 있는 거는 유자비법을 저희만의 독특한 유자비법을 사용해서 족발을 삶고 있다는 거. 한약재 대신 유자를 선택한 사장님. 그런데 고기가 식거나 달아지지 않을까? 전혀. 아, 저희가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100쪽에서 150쪽 정도 이렇게 삶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푹 삶아진 족발은 찬바람으로 천천히 식혀 손님상이 아닌 숙성고로. 하루 정도 진공 상태로 숙성을 거친 후 썰어내는데 역시 고수의 향기가 물씬. 화덕에서의 구워졌을 때 불맛이 상당히 좀 깊기도 하고 좀 고소한 맛 뭐 이런 것들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좀 탱글탱글한 어떤 식감이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좀 저희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껍질 좀 봐. 우와, 맛있겠다. 화덕에서 나와 토치로 2% 부족한 불맛 채워주고 사장님의 온기까지 불어넣으면 살코기와 비계, 껍질의 황금 비율, 골라먹는 재미까지. 상추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족발을 얹고 그리고 순대 한 점을 올리고 그리고 무말랭이, 고추, 마늘, 쌈장 이 조합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조합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막국수와의 조합도 놓칠 수 없지. 후식 대신 메뉴 하나 더. 불맛에 알싸움까지. 쓰러진다, 쓰러져. 어머, 저건 또 뭐야? 독일의 어떤 학센 통구이 족발처럼 저희가 화덕에 통으로 족발을 넣어가지고 화덕 통구이 족발 그리고 와인과의 결합을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를 개발 중입니다. 다음에 또 올 이유가 생겼잖아.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일꾼을 만나보는 시간. 어느덧 노출 콘크리트 작업만 15년 차인 건축가 임채열 씨를 만났습니다. 강릉시 정동진의 한 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노출을 즐기신다는 노출 콘크리트 외길 인생 15년 임채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거푸집을 탈영하고 나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를 마감재로 쓰는 그런 건축 공법을 노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모습이 완성 상태인가요? 아, 예. 그 마지막으로 발수제, 코팅제 시공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발수제를 바르고 나면 확 달라지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 표면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진이라든가 먼지 같은 것이 안 나오도록 그런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15년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술술술술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데. 아, 술도 좋아합니다. 아, 그럼 작업 끝나시고 그렇게 한 잔? 그럼요. 예, 막걸리 한 잔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또 예쁜 점이 있으시고. 예.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했을 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노출 콘크리트 자체가 이 자연의 이제 풍화라든가 그리고 자연에 노출돼 가지고 변색이 돼도 그것이 하나의 멋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시시각각으로 색상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구조물 자체가 좀 크랙이 간다든가 결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하나의 좀 뭐랄까 예술품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멋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추나투동 말씀하셨는데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힘든 계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계절이 제일 힘드세요? 안 힘든 계절은 없는데 가장 이제 힘든 계절은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도시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습식 작업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가 주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름에는 작업할 때 별 불편함은 없는데 우기가 있기 때문에 예, 장마가 겹치면은 외부 작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영국 영진 패션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장마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피하면서 공사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남고 또 뭐 건축 대상도 받았더라고요. 아, 대상을. 예, 예. 그래서 저도 가보면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도 깨끗하고 그 건축주분께서도 만족해하니까 그게 참 기억이 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언젠가 집을 짓게 되면 꼭 선생님께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 너무 많이 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잘은 못하지만 꼭 그 꼼꼼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맡게만 주십시오. 제가 더 영광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 이쯤에서 건축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처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저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경제위기 IMF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그 콘크리트에 대한 일을 갖다가 하게 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제한테는 가장 적성에 맞다.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쓴다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그를 믿어준 든든한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63세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 일을 하니까 첫째는 가족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또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좋아하고 또 건강하니까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희 씨, 그 사랑하는 우리 종원, 종민이 그동안 죄송합니다. 이럴까?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열심히 생활해주고 자라준 모든 가족 감사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남은 인생 동안 더 사랑하고 더 좋은
아버지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셔가지고 제가 막 닭살이 제가 감동해.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옛날에 그 못했던 일들과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같이 계속 늘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 15년 동안 계속 그 일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하고 같이 일하는 그 친구들이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자 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뭐 다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죠. 모든 사고가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작업을 빨리 하지 못해.